자, 하나, 둘. 자, 오늘도 힘차게 투자코어 식스팩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은 비록 지금 코스닥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 코스피에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후장 함께, 저희 스쿼터와 함께 지수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투자코어 식스팩 6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헤이 빅스비, 주가 좀 올려줘 하면은, 아, 로봇춤을 춰야지 아주,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현대차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아, 국내 굴지 대기업들, 삼성, LG, 현대차까지 포함이 되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미래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새삼 들고 있습니다. 아, 그 영향에 오늘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거기에 특히나 오늘 RS 오토메이션을 한번 보자면, 이 로봇 사업, 지금까지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겠지만은, 미국 로크웰에 이 모션 제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RS 오토메이션, 지금도 보이실 겁니다. 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소식과 함께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현대차와 함께 오늘 푸른 기술이 로봇주에서 가장 또 핫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휴림 로봇, 로보로보, 유진 로봇, 이 봇들, 봇들의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도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플링을 좀 기대했는데 아우들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이 아우들은 바로 반도체 소부장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밤에 미국 고용 지표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 그래서 오늘 시장, 아, 반도체 관련주들 잘 가겠지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 소부장 종목들에서 좋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이 아우들 세 종목 보이시나요? 이녹스 첨단 소재 STI 원익 IPS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소부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대학 MT를 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저 때는 대학 MT 가면 이제는 GTX 타고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이 GTX 빈호선이요, 춘천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당선인의 또 공약 중에 하나가 GTX 빈호선인데요. 자, 일부 노선 기본 계획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춘천까지 연결이 된다면, 아, 춘천과 연결된 이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철도 GTX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노스가 장 초반에 급등했었는데요. 현재도 7%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국영GNM이 9%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 외에 대아TI, 대호AL은 1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우원개발도 2.33%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핫한 또 이슈를 보자면요, M&A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M&A만 굵직굵직한 소문이 두 개나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게임주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넥슨GT와 넷게임즈는 합병을 현재 앞두고 있는데요.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자, 이 던파 모바일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게임주들의 좋은 흐름이 좀 있다면, 자, 오늘 두 번째는 바로 한컴 MDS 인수 전에 어제 10개 회사가 좋아요, 라이크를 누르고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체, 전화,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까지도 한컴 MDS, 노려봄직 큰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수합병 더 핫해졌습니다. 자, 인수합병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넥슨GT와 넷게임즈 엄청난 흐름 23에서 28%고요. 한컴, 한글과 컴퓨터 관련 종목들도 현재 강세입니다. 역시 한컴 MDS가 그중에서 18%로 가장 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모두를 못 믿게 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빠, 나 이럴라고 만나? 너 나 못 믿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정말 나를 못 믿었었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그간의 의심, 우려를 좀 불식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 상회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실적에 한몫한 것은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 수요가 엄청난 또 한몫했기 때문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흐름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오늘 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6.86%, 43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어서 일동조 약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오노기제 약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시오노기 제약이 일동제약과 이제 콜라보를 진행했던 이력이 좀 있었죠. 거기에서 오늘 나온 소식은 일본의 후생노동청이 시오노기 제약에 말했습니다. 아따, 신빙 코로나로 치료제 100만 원에 분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동제약도 오늘 일동제약도 함께 콜라보 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임상에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동제약 현재 1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6만 5천 원, 거의 6만 6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현재 6만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갔다 왔는데요. 자, 이제 잠깐 아랍으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오늘 바로 이벤트. 지겹습니다. 자, 언제까지 제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신중호 앵커, 신광선 매니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현재 유가 112달러 선이고요. 자, 95달러. 제가 오늘도 I'm the king. 킹이 됐습니다. 유가왕 제가 디펜딩 챔피언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이벤트는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치킨 이벤트로 신광선 매니저, 신중호 앵커가 차례차례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신중호의 투자 리프레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